자, 오늘 최진욱 팀장의 키워드는 바로 사과는 빨간 맛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사과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애플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걸 찾을 수 있을지 자, 최진욱 팀장님 제 예상이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과하면 뭐 애플, 뭐 아이폰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좀 아이폰에 대한 좀 모멘텀을 지금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단기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키워드로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네. 그간 좀 IT 산업군 자체가 좀 전방 수요가 많이 좀 둔화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1분기 들어서부터 지금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메이저 수급 자체도 IT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격적인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패널 재고 조정이 제가 아까 마무리가 됐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신규 투자 좀 부분들을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OLED 산업군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조용했던 부분들은 지금 세트 수요 회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숫자로 판별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산업군 자체는 아무래도 좀 휴대폰 출하량 부분이라 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OLED 쪽이 좀 그간 조정폭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좀 강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아이폰 출하량 부분들이 좀 부진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타격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폰 출하량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공장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하량이 감소를 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폰에 지금 OLED 패널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과정, 개발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 확실히 바닥은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축으로 좀 LG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OLED 산업 자체는 좀 스마트폰 산업이랑 좀 밀접한 연관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좀 아이폰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지금 OLED 쪽으로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좀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좀 휴대폰 출하량 부분들은 좀 올해 2분기 넘어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 사과는 빨간 맛, 애플의 빨간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첫 번째로 좀 LG전자를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인 좀 사업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완만하게 성장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LG전자의 좀 멀티플 핵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VS 사업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VS 사업부 자체는 또 이제 전기차 쪽 관련이지만 일단 지금 이제 휴대폰 쪽 관련된 사업부 자체도 지금 매출 성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쪽에 대한 사업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전기차 트렌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지금 고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양방 모멘텀을 현재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LG전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VS 사업부 자체는 꾸준하게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출액 부분들, 영업이익 부분들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되시고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사업부가 꾸준하게 호실적을 이루다 보면은 그에 따른 시너지를 오히려 자회사 쪽이 하나 좀 LG전자 쪽이 또 이번에 독단적으로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회사들도 지금 실적 부분들이나 뭐 사업성 부분들이 전혀 뭐 이제 나쁜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탄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탄력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매출액 부분들을 전혀 그렇게 좀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VS 사업부에 대한 네. 매출이 지금은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전자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LG그룹주인데
LG 디스플레이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작년 좀 4분기 이후에 지금 재고 자산이 좀 꾸준하게 지금 감소를 한다는 게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 올해 1분기에도 지금 재고 자산이 꾸준하게 좀 감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분기에도 또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좀 첫 번째 투자 요건을 좀 잡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구조 조정을 작년 4분기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올해 1분기부터 좀 효과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주가에는 지금 판별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조정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시점부터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또 LG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현 시점에서 좀 양호한 수요를 꾸준하게 LG 디스플레이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밸류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이제는 좀 많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간 좀 밸류체인에 대한 의견들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뭐 그렇다는 것은 올해 2분기부터는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있고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지금 오토 쪽에 대한 사업부도 굉장히 매출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차 트렌드 이제 LG전자에 따라가지고 뒤따라서 좀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형성이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의 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 LG그룹주들을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애플과 관련된 수혜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뭐 LG 애플 하면 사실은 이제 휴대폰만 보면 LG 이노텍을 보는 게 뭐 사실 제일 그쵸, 빠른데 예, 지금 보면 LG 전자가 가장 뭐 핫하죠 요즘에. 역시 LG 전자. 근데 이제 LG 전자는 이제 애플 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전장 사업을 워낙 지금 잘하고 있죠.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아예 이제 B2B 회사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일단. 단순 백색 가전에서 새로운 이제 전장 사업으로 확대 이게 이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여전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아직은 저평가 국면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반영이 좀 늦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는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당분간 지금 LG 마그나라든지 이쪽 매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재고를 쌓아놓고 팔았던 가전 사업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좋을 땐 좋고 좀 안 좋을 땐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이쪽 전장 부분은 여전히 지금 계속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마 한 14만 원,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볍게 갈 수 있는 뭐 지금 자리가 아닌가. 여기 보면 뭐 매물대가 일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요 매물대를 네. 극복한다라고 하면 14,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